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형 건강TV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좀 원활하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에 좀 더워지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봄 기운, 봄에 이제 자기 체력을 충곤증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깨 구금증,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어깨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굽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상당수의 환자들이 이제 그 어깨 때문에 통증 많이 오시거든요. 어깨 통증으로 단순하게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 뭐 무엇을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즘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죠. 그 마우스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어깨 통증이 좀 많이 오고요. 또 이제 뭐 그 골프를 친다든가 뭐 공을 던진다든가 뭐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모두 이제 안 쓰는 근육을 갑자기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어깨에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 아마 그 이 어깨 통증 그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통증을 경험했을 겁니다. 어깨 갑자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이 그냥 갑자기 안 움직인다든가 팔이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올라가다 말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면서 통증이 심하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그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어제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가 뭐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게 푸는데 좀 시간 좀 걸리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제 어깨 통증은 허리 통증과 마찬가지로 자주 나타나는 그런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 스트레스, 체형과 관련이 많습니다. 생활 습관적으로 보면 이제 팔을 일단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죠. 팔을 안 쓰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어깨가 아플 이유가 없죠. 요 어깨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 부위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어깨가 되죠. 어깨가 되고 이제 가슴, 어깨 쇄골, 어깨가 보이고 이제 숄더 이렇게 좀 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오른쪽 어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쇄골이 보이고 어깨 견갑골이 있고 요 사이에 이제 갈비뼈가 갈비뼈가 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팔 상박이 있는 그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뼈 요 어깨뼈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요 간격이 일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깨가 이제 이 견갑골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요게 이제 어깨가 이렇게 딱 있는데 요게 제 상태는 괜찮은데 이제 어깨를 많이 숙인다든가 하면 이렇게 좀 기울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가 물론 이제 뒤로 너무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너무 그냥 뻣뻣하니 군인 것 같은 그런 자세가 돼도 역시 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이 어깨가 이게 딱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돼 있어서 그 요 공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각종 그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왜 통증을 오게 되는 걸까? 이것은 이제 생활 습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팔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업무라든가 이제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도 요즘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도 많이 보죠. 스마트폰 보는데 딱 이렇게 그냥 정신으로 본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지하철에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뭔가 계속 그냥 TV 보고 뭐 하고 그냥 뭐 난립니다. 요새 완전 그 지하철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이제 이 게임 몸의 자세 때문에 이제 또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요즘 그 컴퓨터를 많이 하는 분들 요즘 그 키보드보다 뭘 많이 쓰죠?
이 마우스를 많이 쓰죠. 마우스. 마우스를 쓰는데 이게 양쪽 손으로는 안 쓰죠. 한쪽 손으로 주로 이제 오른쪽 손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마우스를 쓰다 보면은 보통 이제 편하게 의자에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한 손을 쭉 내밀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몸이 틀어지게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딱 키보드만 할 때는 이게 좀 그래 그나마 이제 등이 앞으로 가는 거 빼놓고는 좀 괜찮은데 이제 그 모니터를 아니 마우스를 쓰는 때부터 이제 몸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삐딱하게 되고 자세가 아마 이런 자세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이런 자세가 되면 이제 몸이 틀어지고 한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고 하나는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짐으로써 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말고도 이제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제 테니스 아니면 골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게 한쪽 운동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한쪽 근육은 쓰는 근육은 강하고 안 쓰는 근육은 약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무리하게 되면 이제 점점 통증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외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긴장 많이 하죠. 요즘 현대인들 뭐 마음 편한 사람 없습니다. 뭔가 그냥 쫓기고 긴장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그 계속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예. 집사람이나 애들이나 뭐 이제 시부모님, 부모님 이렇게 항상 그 편하지 않으면서 이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회사에 나오면 회사도 마음 편하지 않죠. 이제 일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눈치를 보려. 또 이제 너무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 긴장, 스트레스, 모든 것이 이제 그 스트레스와 긴장, 분노 등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편한 상태에서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가벼운 상태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오래 누적이 된다든가 계속적으로 온다든가 뭔가 분이 풀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화가 전부 다 올라가면서 목, 어깨로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증이 어깨에 그 통증이 오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바른 자세에서는 들었는데, 이제 어깨가 굽어 있다던가 자세가 나쁜 상태에서는 더 심하게 되죠. 또 이제 체형에 문제가 많은데요. 이제 특히 그 비만하고도 이 목의 통증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비만이 오게 되면 이제 배가 주로 일단 많이 나온다고 보면은 이제 배가 많이 나오게 되죠. 배만 많이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죠. 등이 좀 굽죠. 등이 굽으면서 배가 이제 앞으로 척추가 많이 휘게 되고 요추가 많이 휘게 되면은 이 다시 이제 흉추는 그냥 굽어지거든요. 배가 나오면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등이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지 중심이 좀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개는 또 뒤로 빠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등이 굽으면은 이제 어깨가 좀 많이 이렇게 우끌어들면서 이제 라운드 숄더, 어깨 굽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개도 많이 빠지고 그 글자가 목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이나 뭘 많이 하게 되면 일자목으로 많이 되고 또 이제 거북목이라고 해서 이제 요 귀가 좀 뻘록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어깨와 목에 등에 영향을 주게 돼서 이 어깨가 이제 굽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위로 올라가고 올라타고 그러니까 이 어깨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빠지고 이게 옆으로 빠지면서 올라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라운드 숄더 어깨 굽음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상당수 사람들 컴퓨터 많이 하고 성격 급해서 뭔가 빨리 하려고 하고 뭐 많이 빨리 걷기도 하고 또 이제 컴퓨터를 볼 때도 항상 이렇게 보고 이 모든 자세가 이제 어깨 굽음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어깨 굽음증이 이제 뭐 보기만 안 좋은 건가요? 물론 이제 외관상으로 이제 보기에도 안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모든 통증의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굽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 앞에 근육은 굉장히 땡겨지게 되죠. 앞에 근육은 땡겨지고 등에 있는 어깨 뒤쪽의 근육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앞에 거보다 이제 그 뒤쪽에 이제 그
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앞쪽에 긴장이 많이 되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통증이 많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깨 이게 둥 굽어지게 되면 이제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앞에 이제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근육도 좀 아프게 되고 또 위에 있는 근육 또 앞에 있는 근육 가슴 근육 가슴 근육으로도 아프고 이게 등 쪽으로 아프고 팔로도 아프고 이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정자세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등이 굽고 이제 엎어지고 앞으로 나가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엎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이게 한쪽은 계속 압력이 가겠죠. 압력이 가게 되면은 이게 여기에 이제 그 통증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회전근개, 그러니까 여기 회전근 근을 이제 회전하는 위, 옆 이렇게 회전근부의 근육들이 다 이렇게 좀 찢어지는 그래서 파열이 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요즘에 뭐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아주 심한 경우에 그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자세를 바르게 되면 이렇게 좀 늘어지고 좀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어깨 체형을 바르게 해서 등을 좀 쫙 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뒤로 가면서 자연적으로 이 근육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아니라면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이제 어깨 그 통증을 이제 수술 않고도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만일 여기만 꼬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등이 굽어 있는 걸 펴줘서 다행히 굽어 있는 걸 펴가지고 자연히 이게 좀 붙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냥 꼬매기만 하면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등이 굽은 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부위가 아니더라도 그 옆에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위에 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심한 경우 다시 찢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어깨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죠. 이제 자세를 해서 이제 어깨를 쭉 펴줘야 되는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뭐 침이라든가 이제 추나요법, 약힘요법, 그 봉침요법, 요즘에 매선요법이라든가 이제 그 스트레스나 화학 이런 게 많으면은 뼈가 약하다든가 근육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한약약물요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이제 어깨를 이제 바르게 펴주는 것이 좀 중요하죠. 물론 이제 치료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쭈부정한 나쁜 자세를 한다면 역시 이제 다시 재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 어깨가 아픈 분들, 등이 굽어 있는 분들은 거울을 봐서 어깨가 굽고 목이 나오고 이런 자세로 많이 되어 있다면 이제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뒤로 하시고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먼저 이제 모니터를 많이 보는 분, 컴퓨터를 많이 보는 분은 허리와 등을 바르게 펴시고 이 눈높이가 모니터의 중간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등을 펴게 됩니다. 모니터가 얕은 경우, 뭐 노트북을 본다든가 하는 경우에 고개를 얕게 되니까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등이 많이 어쩔 수 없이 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모니터를 높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모니터 밑에다가 이제 책을 좀 몇 권 이렇게 쌓아가지고 놓는다든가 뭐 노트북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제 노트 높은 곳에 이제 책 위에다 노트북을 놓고 이제 이렇게 치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이제 안 그러면 이제 키보드를 뭐 밖으로 빼가지고 밑에서 넣고 이제 모니터 높이를 조절하는 거 이렇게 하셔야지 목 어깨 아프고 팔 아픈 거 어깨 굽은 것을 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우스를 한쪽으로 많이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실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이제 한쪽 손만 쭉 내밀고 하는 경우는 이제 이 척추, 경추하고 견갑골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양손을 딱 올려놓고 바른 자세 팔도 이렇게 해서 좌우를 좀 딱 균형을 맞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사신다면은 이제 통증을 덜 하시고요.
또 이제 그 한쪽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왼손으로도 마우스를 써가지고 좌우 균형을 이렇게 쫙 맞춰주면은 이게 어깨를 그 보호하고 이제 오래 그 컴퓨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뭐 골프나 뭐 이제 야구 같이 이렇게 한쪽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몸이 계속 틀어지게 되죠. 틀어지고 한쪽 근육은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반대쪽 근육은 계속 위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할땐 그렇게 하더라도 평소에는 반대쪽 팔을 그냥 계속 써가지고 이 근력을 강화를 해주셔야지 오른팔을 할때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균형이 점점 깨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 어깨 아픈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이 좀 편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나 긴장, 화가 있으면은 안 되게 되죠. 화가 나면 이제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풀어줘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제 화가 나는데 직장 상사도 할 말을 다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또 후유증 같은 걸 생각해서 이제 말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것을 이제 막 남하고 직장에서나 대인관계에서 막 화를 내면서 싸우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좀 요령껏 적당하게 자기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쌓인 것을 좀 풀어준다던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은 나름대로 이제 취미생활이라든가 종교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이제 큰 소리 노래를 부른다든가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아니면 더 심한 경우라면 이제 한번 노래방 같은 데 혼자 앉아서 큰 소리 뭐 욕을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어깨의 통증이 오는 건 이제 막 화내는 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통증이 덜합니다. 막 자기 감정을 다 분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냥 그 기분 나쁘고 이제 무리하고 예절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도 실제적으로 자기 몸에는 좀 덜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게 되죠. 거기 막 극적극적으로 막 공격을 했을 때 돌아올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막 화가 나는데 어떤 그냥 점잔을 유지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위라던가 품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고 꽉 참고 이제 막 속에만 부글부글 끓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가 나쁘면 더 심해지겠죠. 또 이제 살을 빼야 됩니다. 살 복부비만 있는 경우에 뱃살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몸에 우리 몸에서는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뱃살이 막 그래서 5kg, 6kg가 되는데 척추를 바르게 쓸 수가 없죠. 바르게 쓰면 앞으로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배를 약간 내밀면서 등을 좀 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을 뒤로 하게 되면은 몸이 뒤로 넘어가니까 앞을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을 굽어가지고 이렇게 좀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앞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이것을 이제 고개만 볼수 있는 거 고개는 또 뒤로 이렇게 해서 완전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뭐 이것은 이제 뱃살이 빠지면 자연히 펴지는 건데, 이게 뱃살을 안 빼고 뭐 등만 핀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을 빼야 되고, 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슴이 큰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자연히 등이 굳게 됩니다.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슴살을 뺀다든가 하는 것도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살 빼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항상 어느 상황이든 뭘 검토를 하든 뭐 일을 하든 뭐 물건을 들든 물론 이제 어깨를 항상 피는 걸 하셔야죠. 좀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은 이제 이 등을 그 배낭을 요새 많이 메고 있습니다. 배낭 이제 가방보다 한쪽으로 측만증이 생기기 때문에 가방을 이제 많이 드는 것이 어깨에 측만증이 생기니까 이제 편하게 배낭을 많이 매는데, 배낭도 문제가 있습니다. 배낭을 가볍게 매서 이제 등을 쫙 펴고 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 등이 무거울수록 몸의 중심이 뒤로 가니까 이게 등을 굽혀야지 중심이 맞게 됩니다. 이렇게 배낭을 무겁게 매고 이렇게 등을 굽히게 되면은 역시 그냥 이게 등 굽음증이, 어깨 굽음증이 생김으로써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깨 그 등에 맬 때는 아주 가볍게 부담이 안 되게 하셔서 이렇게 바르게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만일 이제 어깨를 치료하기 굽은 등이 분명하다면 이제 가방을 멜 때 배낭을 앞에다 맨다면 오히려 치료하는 쪽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등이 굽은 사람은 배낭을 앞으로 맨다든가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이 이제 어깨 굽음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경우에 모니터의 중간 눈높이가 중간 아랫부분에 맞아야 되고 또 이제 마우스를 할 때도 이제 양 한쪽으로 삐딱하지 않고 이제 바른 자세로 키보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시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볼 때도 요즘 약간 좀 높게 이렇게 보고서 이제 가볍게 그 자세는 바르게 하고 눈은 좀 약간 내려서 보신다면은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 굽음증이 있는 경우에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옆으로 많이 잡니다. 반드시 못 자죠. 맞는데 옆으로 많이 자는데 이제 그래서 반드시 자는 습관이 그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잔다고 해서 그냥 아무데도 쿠션이 많은 데서는 어떤가요? 등이 굽은 대로 그대로 그냥 빠지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침대도 방바닥 그냥 옛날식으로 이제 뜨끈뜨끈한 방바닥에 이제 반듯이 자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요즘 침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침대가 이제 쿠션이 적은 거, 매트가 깔려 있는 걸로 해서 아니면 요즘 뭐 돌침대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좀 자게 된다면은 등도 펴지면서 몸 따뜻하게 병도 치료하는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자세가 펴지게 되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 이게 등 굽으면은 이제 등이 많이 굽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앞에 있는 뼈가 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이제 등이 좀 굽어지면서 키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등이 굽으면은 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등을 피시고 고개를 쫙 피고 다니시는 것이 이제 젊게 사는 동안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형 중에서 이제 어깨 굽음증, 이 어깨 굽음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깨 굽음증, 이것은 현대인들의 이제 가장 많은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이제 이 어깨 굽음증, 어깨 통증, 목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키부에서는 이제 어깨 굽음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